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이입니다. 오늘 설령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께 고백합니다. 의무감으로 책을 낭독하지 않듯이 설령 동안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려 책을 펼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설령은 제 자신을 위한 낭독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기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후지꼬는 사과화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 사과화를 잃고 후지코는 고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부오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질투와 같은 감정이 노부오를 우울하게 했다. 그후 얼마 동안 노부오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요시가와 오누이로부터도 소식이 없었다. 후지코는 사과와의 결혼에 결정적인 충격을 받아 이 가을이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닐까. 어느 맑은 일요일 또 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대청마루에 벌렁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가을 햇빛에 번쩍이며 흰 구름이 몇 덩어리인가가 처막 끝 저쪽으로 흐르다가 지워져 버렸다. 저 구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개 얼굴처럼 보이던 구름이 가을 바람에 어느새 모양을 바꾸고 흐른다. 잠깐 동안도 구름은 같은 형태로 있지를 않았다. 확실히 거기 흐르고 있던 구름이 어느 사이엔가 지워져서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구름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노보는 "더 덥구나!" 하고 불쑥 중얼거렸다. 그것은 노보가 자신의 모습처럼 생각되어서 견딜 수 없었다. 인간은 너무나 여러 형태로 바뀌어 간다. 후지꼬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사의 노보의 심중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있었다. 재판소에 내왕하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여인들의 모습에 눈을 빼앗기는 일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빨간 머리띠를 질끈통이고, 문을 닫고 있는 젊은 여인의 걷어올린 소매 밑으로 나타난 허연 두 팔이랑 깔끔한 옷에 예쁘장한 신발을 신고 걷는 처녀들의 모습 등에 노보는 끝내 눈이 끌리게 되었다. 제복 차림의 여학생들의 무리에게도 노보는 역시 관심이 쏠렸다. 전에는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도 부끄러워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노보였다. 그런데 언제,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노보는 문득 불안해질 때가 있었다. 정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 이런 말이 마음에 떠올랐다. 또 자기 마음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마음 바닥에서는 역시 후지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후지꼬를 생각하고 있다기보다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후지꼬를 통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노보로서는 상대가 반드시 후지꼬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강한 것도 아닌 듯 하였다. 저 구름처럼 자기도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보는 몹시 쓸쓸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흐르는 구름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자기가 너무 닮은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 같았다. 요시가와가 도쿄에 찾아왔을 때에는 사람은 각각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병자에게는 병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확실히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목적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기 마음 속에 무엇 하나 확실한 모양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을날 이후, 노보는 빈 집에 있는 것 같은 황량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밤 노보는 자신에게 금하고 있었던 정욕을 혼자의 몸에 맡겼다. 격한 폭풍과 같은 한 순간이 지나니까 노보는 더욱 씁쓸하고 입맛이 썼다. 자기 혐오와 공허 속에서 노보는 생전 처음 또 하나의 자기 얼굴을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근면하고 자제적인 그리고 향상을 깨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어디까지라도 빠져들고 싶은 어느 정도 뻔뻔스런 거칠어진 또 하나의 자기 모습이었다 그것은 노보가 자기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다른 하나의 자기 모습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노보는 이불을 걷어차 버리고 벌떡 일어났다. 노보는 살짝 대청 마루에 겉문을 열고 우물가로 나왔다. 그리고 약간 힘이 드는 것을 참고 줄을 당겨서 통 하나 가득히 물을 길었다. 그런 다음 자기의 벌거벗은 몸에다 몸을 끼얹었다. 11월 하순에 물은 차가웠다. 노보는 입술을 깨물고서 계속하여 세번 물을 뒤집어썼다 그제서 야 겨우 자기 자신을 찾은 듯 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된다. 지금 점점 가까워 오는 학고다 때 산의 불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부는 그때의 자기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생각했다. 어제 아침 일찍 우에노까지 전송하러 나와주었던 마치코의 남편 기시모도가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 그첫 장에 기시모도는 붓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쓰고 있었다. 노보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어 보았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일까? 아무런 죄도 없는 후지코가 발은 불구인데다 배병과 카리에스까지 걸려서 누워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부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냉수를 뒤집어쓴 2년 전의 그날 밤부터 노부오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신에게 의지할 정도로 자기는 약하지 않다고 노부오는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이후로 노보는 맹렬하게 자기의 정욕과 싸워서 번번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삿보루의 거리 넓은 이시가리의 들판을 노보를 태운 기차는 달렸다. 넓구나. 노보는 하얀 감자꽃이 이어지는 들가에다 뜬길을 주었다. 곧 기차는 사포르에 닿게 되어 있었다. 노보는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결연스런 일. 호카이도로 온 것을 잘했다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재판소에 일을 벌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도쿄에 두고 호카이도까지 찾아왔을까. 새로운 호카이도에서 살고 싶다는 정열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자기 속에 불붙게 되었는지 지금 와서는 노보 자신도 알 길이 없었다. 요시가와가 사는 삿포르에 자기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박약한 듯이 생각되었다. 요시가와의 누이 동생인 후지꼬를 사랑해서 얘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확실히 겨울이 긴 홋카이도에서 3년 이상을 앓고 있는 후지코는 가련했다. 도쿄에서 그리는 후지코에 대한 환상은 가련하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문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후지코의 일만으로 홋카이도까지 허겁지겁 찾아올 만큼 확실한 사랑을 노보는 갖고 있지 않았다. 몰래 살짝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후직고이긴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23세의 청년 노보의 감상일지 모른다. 젊기 때문이다. 나는 젊다. 노보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직 보지 못한 땅을 동경하고, 거기 전개되는 새로운 생활에 모험을 느끼고, 그리고 남몰래 후직고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것은 확실히. 23세라고 하는 노보의 젊음이 준 것인지 모른다. 갑자기 집이 많아지고 기차의 속도가 느려졌다. 곧 기차는 크게 흔들리고 삿뽀로역에 진입했다. 노보는 실용에서 트렁크 두 개를 내려 양쪽 손에 들었다. 똑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창밖에 요시가와의 얼굴이 반갑다는 듯이 흰 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플랫폼에 내리니까 요시가와가 몸을 부딪치듯 노보의 어깨를 껴안았다.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요시가와는 팔뚝으로 쓱 눈물을 닦았다. 그래 왔네. 끝내 오고 말았어. 노보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서 미소 지었다. 너도 변함없이 빼빼하구나. 음, 병종 아닌가. 너 같은 갑종과는 비교가 안 되지. 운이 좋아 군에 빠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너는 또 한바탕 커진 것만 같은데. 음, 아직도 한창 자라는 때인 모양이지. 둘은 웃었다. 요시가와의 웃음소리가 노보의 웃음을 지울 정도로 컸다. 요시가와는 트렁크 두 개를 가볍게 들었다. 하나는 내가 들게. 괜찮아. 난이 역에서 매일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요시가와는 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역이구나. 너도 여기에 근무할 생각이라고 했지? 너는 판인관이었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한데 참으로 잘 결심했다. 너 의외로 행동력이 있구나. 나도 젊지 않니? 지금까지 기차에서 혼자 생각해온 결론을 노보는 거침새 없이 말했다. 음, 맞는 말이야. 우리들은 정말로 젊다. 이 말을 들으면서 노보는 젊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역전에 나오니까 푸른 아카시아 가로수가 거리 저쪽 먼데까지 열병에 있었다. 그 가로수 성길에 철로가 깔리고 합승 철도 마차가 발소리 가볍게 달리고 있었다. 바로 역앞에 야마가다야라는 여관이 있었다. 오라, 저기 보이는 저 건물, 저것이 재판소 건물이다. 꽤먼 곳에 보이는 큰 건물을 트렁크를 든 유시가와의 굵은 손가락이 가리켰다. 문득 노보는 도쿄 재판소에 자기 자리를 떠올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잃던 조그만 소용돌이는 곧 지워졌다. 역전에는 여관 안내자들의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요시가와가 여기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아는 탓인지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여인숙도 꽤 많구나. 음, 야마가다야 등꽤 좋은 여관들이 있지. 홋카이도라고 하면 그저 산 아니면 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식 부족이었군. 둘은 역전에 넓은 길을 걸어갔다. 노로였든가 차장으로 기와 공장이 보였어. 아마 회사랑 맥주 공장 등도 삿포로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삿포로 사람들이 들으면 웃는다. 하지만 도쿄에 비하면 아직 시골이니까. 아니야. 백악의 양옥이 숲속에서 어른거리고 길도 넓고 고다서 제법 멋이 있다. 노보는 후직고의 용태를 물을 겨루를 갖지 못했다. 요시가와의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가까워짐에 따라 노보의 입은 무거워졌다. 후직고의 여의고 헬쓱해진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3년 동안이나 누워 있으니까 어떤 위로를 해도 모두 귀를 스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텐데 만나서 뭐라 격려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루 이틀 감기로 눕게 되어도 마음이 답답한 법인데 3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더욱이 젊은 처녀의 몸으로 같은 나이에 맞짓고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 벌써 어머니가 되려 하고 있는데 하며 노보은은 가슴 막히는 생각을 했다. 커다란 보 짐을 등에 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여인도 괴상한 모자를 쓰고 옷을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노인도 큰 수레를 끌고 가며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는 젊은이도 모두 어딘지 모르게 유장했다. 그렇듯. 여유 있는 거리의 모습마저도 후지코를 생각할 때 노부원은 슬펐다. 아카시아 가로수길을 따라 얼마 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니까 저기 세 번째 집이다. 라고 요시가와가 턱으로 가리켰다. 커다란 지붕이 집을 반쯤 가린 듯두 채짜리 집이었다. 도쿄에서 요시가와가 살고 있었던 작은 집을 상상하던 노보에게는 의외라고 해야할 만큼 큰 집이었다.하지만 방은 네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듯하였다.어머니도 누이 동생도 몹시 기다리고 있다.요시가와는 열어젖힌 현관에 한쪽 발을 걸친 채 노보를 돌아다보며 말했다.아이고, 어서 와요.인상이 좋은 요시가와의 어머니한테 노보는. 손을 꼭 잡히고 말았다.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3년 전 우에노역에서 전송했을 때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후지코의 병이 이 어머니를 늙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노부호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참잘 왔어요. 피곤하겠어요. 무로란에서 이와미역을 돌아서 왔다지요. 우리는 하코다타에서 오다루까지 배로 왔는데 배에 약한 나는 멀미를 했어요. 하코다테에서 무로란까지의 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무엇부터 말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호카이도도 무척 덥네요. 안심했습니다. 그야 나가녹은 변농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도쿄와 같을 정도로. 더운 날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아무도 후직구의 말은 하지 않았다. 노보오는 슬며시 불안해졌다. 혹 후직구는 이 집에 없는 것 아닌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노보오는 점점 더 불안에 빠지고 있었다. 저, 좀, 어떻습니까? 노보오는 후직구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겨우 이렇게 물었다. 아, 후짓고 말인가? 너 만나주겠나? 폐결핵이란 병이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요시가와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결핵이라곤 하지만 폐는 거의 나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요시가와는 잠옷 굳어져 있는 듯 하였다.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로 해서 이웃에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요시가와의 생활을 노보는 피부로 느낄 것 같았다. 뭐라 위로해줘야 좋을까. 노보는 약간 굳어지면서 요시가와의 뒤를 따랐다. 방 하나를 사이에 둔 구석방의 문을 요시가와는 활짝 열었다. 후지코야 나가노군이다. 요시가와의 음성이 심히 부드러워서 노보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 참잘 오셨어요. 너무나 밝은 음성에 노보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좁다란 방 창가에 후지코는 가느다란 몸을 눕히고 있었다. 한데 그 얼굴은 노보가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밝은 빛으로 넘쳐있었다. 후지코씨, 노보는 이렇게만 말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여인체로 누워서만 지내는 생활인데... 어쩌면 이리도 밝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필요하시겠어요. 도쿄는 대단히 멀던데. 가냘픈 음성이 애달펐다. 또 보는 퍼뜩 마치고의 신부 차림의 모습을 생각했다. 우연히 눈길이 갔는데 후지꼬가 누워있는 쪽 벽에 눌린 꽃들이 보기 좋게 붙어 있었다. 노보가 때때로 보낸 것들이었다. 벚꽃도 오랑캐꽃도 매화도 각각 받은 날짜를 작게 써넣어서 붙여놓았다. 노보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가노 씨께서 보내주신 눌린 꽃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요시가와는 이미 자리를 뜨고 거기에 없었다. 노보는 가슴이 억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레 후지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는 노보를 후지꼬는 조용히 돌아다 보았다. 무서울 정도로 맑은 눈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후지꼬는 방긋 웃었다. 전 정말로 눌린 꽃이 좋았어요. 웃는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다. 그 눈물을 가는 손으로 훔치면서 이상하네요. 기쁜 때에도 눈물이 나는 모양이죠. 하고 후지꼬는 부끄러워했다. 노 보는 그 후지꼬를 쳐다보면서 마음으로부터 후지꼬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이 가련한 후지꼬를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후지코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도쿄에서 상상하고 있던 후지코와는 전혀 다른 그 명랑한 태도에 노보는 감동했다. 그것은 자신이 건강한 자라는 입장에서 나타내는 연민의 정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노보는 자기의 손아귀 속에 들어와 버릴 것만 같은 후지코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을 꼭지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후지코 씨 나중에 또 올게요. 나는 앞으로 계속 삿포루에 있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눌린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싱싱한 꽃을 가져다 드리지요.라고 말했다. 후지코의 눈은 점점 눈물로 차갔다. 끝내 그긴 속눈썹이 반짝 빛났다. 창문의 풍경이 바람에 울었다. 노보는 예정대로 탄광 철도 주식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삿포로 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요시가와는 화물계였지만 노보는 격리 사무를 담당했다. 요시가와의 집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하숙을 정하고 일주에 한 번은 요시가와의 집을 방문했다. 매일이라도 방문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심을 보였고 찾아가게 되면 요시가와를 만나는 척하면서 실은 휴지구의 병문안을 했다. 사포리에 온지한달 남짓 되었을 때 달놀이 밤이 되었는데 노보는 윗사람인 와구라 네이노스께 초청을 받았다. 호카이도의 등놀이는 8월에 있었다. 거리에 여기저기에 전망대가 세워지고 등놀이 춤의 북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와구라 네이노스께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었다. 뭐야? 젊은 친구가 술 두세 잔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졸장 보구만 와구라는 옷도리를 반쯤 벗어 제치고 근육이 잘 발달한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철석철석 치고 있었다 와구라는 궁도의 명수라는 소문이 있는 거구의 사나이였다 곁에서 와구라의 딸 미사가 미소 짓고 있었다 와구라를 닮아서 키가 크고 활달해 보이는 열일곱 여덟 살의 아가씨였다. 목까지 바른 지분이 좀 지나치는 듯 하였다. 그런데 말이다. 나가노은 그는 몸이 몹시 약해 보이는데. 어디 나쁜 데는 없나? 와그라는 조금 태도를 달리하면서 노보를 보았다. 네. 버들까지 바람에 부러지는 법 없다는 말에 해당된다고나 할까요? 감기 한번 드는 일 없습니다. 음, 하지만 호카이도는 혼시하고 다르단 말이다. 겨울의 추위는 골수까지 스며들어. 내가 나쁜 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술 마시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거야. 미사, 너도 술 마시는 사나이가 믿음직하지? 와그라는 큰 소리로 웃었다. 미사는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부풀어서 터질 듯한 복숭아 뼈 위를 자꾸만 어루만졌다.또 보는 분들.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눈치채고 속으로 당황하며 텐마루 위에 드리워진 등들을 쳐다보았다.나가 녹은 나도 여러 종류의 부하를 가져봤지만 너와 같은 사나이는 여태껏 만난 적이 없어.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가 왜 도쿄의 재판소를 그만두고 여기에 왔는가 하여 약간. 의심했었지. 인관까지 했으면서 공연이 이 벽지까지 흘러올 까닭은 없으니까 말일세. 와그라는 술잔을 몇 번인가 비웠다. 번질번질한 빨간 코가 밉지 않았다. 때때로 미사는 부엌의 어머니한테 안주를 가지러 가곤 했다. 그렇게 자리를 뜰 때마다 짙은 화장 냄새가 풍겼다. 그것이 노보의 기분을 거슬렸다. 눈이 약간 검은 편인 사랑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화장이 너무 짙었다. 노보는 끝내 독화를 연상했다. 한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가노군은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붓잡는 것을 마다하고 홋카이도에 왔다고 하더군. 난 네가 병아리 인형 같은 사내답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약간 불쾌한 녀석이구나 하고. 처음엔 생각했었다. 뼈 없이 흐느적거리는 사내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더군. 그래서 이해가 빨라. 책임감이 강하고 일도 정확하고, 이건 대단한 행지구나 했지. 요 사이는 너한테 홀딱 반해버렸다. 솔직한 말로, 3월에 병아리 인형이 아니고 5월에 무사 인형이야, 자네는. 또 보는 그 다음에 올 말을 각오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을 뿐이지 곧 결점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니, 아닐세. 나는 이렇게 덤벼대는 인간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어두운 편은 아니야.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 딸아이를 자네가 데려가 줬으면 하고 욕심을 냈을 정도야. 당장 대답을 바라지는 않네만 저런 녀석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네.그런데 오늘이 마침 좋은 날이어서 급히 내 딸을 보아달라고 말하고 싶어진 거야.그래서 오늘밤 오라고 한 걸세.치에 있긴 했지만 진지한 어투였다.마침 미사가 부엌에 나간 사이여서 다행이긴 했지만 하여간 노부오는 야단났다는 생각을 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주셔서 황송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노보는 머리를 숙였다. 한 가지 알고 싶은데 자네한테는 이미 정해진 상대가 있는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노보는 후직고를 생각했다. 모름지기 평생 나올 수 없을 걸로 생각되는 환자인 후지코와의 결혼을 노보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물론 이야기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다. 한데 지금 와그라의 딸과 선을 보게 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후지코를 두고 다른 어떤 여성과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정한 상대가 있느냐가 아니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느냐고 와그라가 물었다면 또보는 서슴없이 있다고 수긍했을 것 같았다. 그럼 또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일생 동안 삿보루에 영주할 생각인가? 아니면 한탕하러 다니는 무리처럼 어느 기회에 돈벌 구멍이라도 뚫리면 살짝 돈 벌어가지고 혼시로 돌아갈 생각인가? 저는 장남으로서 도쿄의 홍고에 집도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홋카이도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의 일에 열중할 생각입니다. 방금 취직한 입장에서 2, 3년 후에 도쿄에 돌아가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멀잖아 일본 안에 모든 철도가 관영이 되면 도쿄의 정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젊다는 말로 표현할 문제일까? 또 뭐는 젊음이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젊음이란 혼돈한 상태인 것일까? 그런 느낌도 들었다. 혼돈을 가져오는 것은 젊은 에너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땅의 시초는 흐느적거리는 불과 같았다고들 한다. 그것은 지구의 젊음이었다. 지금 노보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욕망과 청년다운 이상이 혼돈한 상태로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니다. 젊음이란 성장하는 에너지이다. 문득 노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나는 성장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노부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여름의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이 정연하게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을비 일요일 오후 노부호는 하숙집 2층 창문에서 뒤뜰의 키큰 수수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우 50평 정도의 수수밭이지만 가을비에 두들겨 맞고 있는 잎을 보면서 노보는 한없이 넓은 들에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다. 어때? 이제 자네 마음 좀 들려줄 때가 된줄 아는데? 와구라 네이노스께는 어제 근무처에서 퇴근하려는 노보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물었다. 미사 쪽은 자네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레이노스께한테 재촉받기 전에 그러니까 약한달 반쯤 전에 초대받아 와그라의 집을 다녀온 뒤부터 노보는 쭉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후한번 노보는 거리의 보서리에서 미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미사는 노보를 보자 인사는 했는데 목 언저리까지 빨갛게 되어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뭔가를 싼 부자기를 가슴에 안은 그 모습이 자기 집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였다. 어디라고 꼬집어서 싫다고 할 결점이 없는 처녀였다. 오히려 매력적인 눈매나 모양이 좋은 입술 등 마음 끌리는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저 그 정도였을 뿐이었다. 우선 홋카이도에 건너오자마자 곧바로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퍼트 미사의 얼굴이 가슴에 떠오를 때가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선을 본 상대였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미사는 자극적인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존재였는지. 모른다. 이대로 뚝 끊고 미사를 만나지 않은 것도 좀 씁쓸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한편 요시가와의 누이동생 후지코의 일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때때로 찾아가서는 겨우 5, 6분 동안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은 덥다든가. 몸의 상태는 어떠하다든가 말주변 없는 노보는 늘 정해진 말로 우러하고 오지만 언제 가도 후지코는 밝았다. 그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노보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어디에 있을 때보다도 후지코 앞에 있을 때 자기가 노보는 좋았다. 만약 자기가 지금 미사와 결혼하게 되면 후지코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의외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후지꼬는 여전히 밝게 조용히 살아갈 것 같았다. 그러나 자기 쪽은 그렇게 자주 후지꼬를 문병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쓸쓸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곤 했다.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2층에 올라와 방에 들어온 것은 요시가와 오사무였다. 뭐야, 우울한 얼굴을 하고 도쿄가 그리워지기라도 한 거야? 방에 들어온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비번인가? 내 쉬는 나라고 맞아 떨어졌구나. 노보는 자기가 깔고 있던 방석을 뒤집어서 요시가와에게 권했다. 요시가와는 몇 번이나 온 적이 있는 노보의 방을 새삼슬에 둘러본 뒤에 쓸쓸하지 특히 오늘과 같은 비오는 날엔 말이다 하고 불쑥 말했다 노보가그 말에 쓰겁게 웃자 네가 온지 벌써 석 달이 가깝구나 석 달쯤 되었을 때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향이 그리운 때라고 한다 긴장되었던 기분이 누구라도 한 번은 시드는데 석 달쯤 된 때가 바로 그 시기라고들 하더라. 노보는 요시가와 앞에 센베이 과자 봉지채 내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차를 얻어 가지고 올라왔다. 아니 도쿄가 그리워진 건 아니야. 한데 약간 문제가 있다. 혼담인데 말이야. 오 그래? 과연 너답구나. 벌써 누구한테 발견이 되었어? 마시려던 찻잔을 바닥에 놓으며 요시가와가 이렇게 말했다. 노보오는 등놀이 밤에 본의 아니게 선을 보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하다니? 그건 네 마음에 달렸지?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노보오는 자기의 미사에 대한 느낌을 말했다. 과연, 나가노, 너는 아직 그렇지? 여자를 모르고 있지? 요시가와가 거침새 없이 말했다. 노부오는 망설였다. 나가노 나도 너처럼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여자마다 묘하게 신비해 보이면서 도저히 차지할 자신이 생기지 않는 거야. 때문에 조금 알게 되면 놓치는 것이 아쉬워서 단념할 줄을 모른단 말이다. 너와 같이 말이야. 노부오는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다. 나가노 나는. 후지고의 혼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탓으로 혼담이란 말만 들어도 괜시리 마음이 무겁단 말이다. 여자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될수록 속히 결혼해 줘라. 필요없는 간섭일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좋다고 생각되거들란 결혼해라. 유시가와 닿은 도량 있는 말투였다. 그러나 노부오는 도리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누이 동생 후지코에 대한 동정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여자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는 말이 마음에 아프게 와닿았다. 그리고 노보는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역시 후지코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왠지 이 사실이 지금 확실히 노보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 노보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미사가 아니고 병상에 있는 후직고의 모습이었다. 이후에 혼담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방황하고 마음도 흔들리겠지만 결국 자기는 후직고를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후직고 한 사람을 내 아내로 마음에 정하고 살아가자. 일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소나기가 한바탕 지붕을 요란스레 두드리고 지나갔다. 요시가와 군또 보는 앉음새를 고쳤다. 왜 이러나 새삼스레. 센베이를 버석버석 먹고 있던 요시가와가 놀라는 눈치였다. 요시가와 군후지구를 내게 주지 않겠나? 노 부어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뭐라고? 후지꼬를 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요시가와까지도 그답지 않게 놀라며 한쪽 무릎을 세웠다. 후지꼬를 나한테 주지 않겠는가? 묻고 있는 것일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가노? 후지꼬는 환자야.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환자란 말이다. 농담하면 못 써. 물론, 농담이 아니야. 당돌하게 이런 말을 하니까 농담하는 줄 알겠지. 나는 대체로 신중한 편이어서 뭐든 잘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후지꼬를 나의 일생의 반려자라고 생각지 않았었다. 하지만 열심히 생각한 것이 반드시 그 인간의 본심이라고는 할수 없고 갑작스레 떠오른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경박하다거나 거짓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음, 요시가와는 조금 맑은 틈을 보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털어놓고 말하면 말이다. 나는 3년 전 성장한 후지꼬를 만났을 때 한눈에 반했던 것 같다. 그래서 후지꼬와의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땐 몹시 쓸쓸했었지. 그러나 후지꼬가 병이 나고 그동안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무척 후지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생각해 보면 내가 홋카이도에 온 것은 후지꼬가 꽤큰 원인이었던 걸로 생각된다. 나가노, 내 마음은 고맙다. 후지꼬의 오빠로서. 뭐라 인사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다. 그렇지만 말이다. 현실적으로 후직고는 환자란 말이다. 의사도 낫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나도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후직고를 자네더러 맡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물론 지금 당장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후직고를 어떻게 해서라도 원상 복구에 주고 싶단 말이다.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게 될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와 후지꼬가 교제하는 것을 허락해 줬음 한다. 구름 틈서리로 빛이 비쳤다. 고맙지만 말이다. 나는 거절하네. 한편은 너를 위해 또 한편은 후직구를 위해서야. 나를 후에 위해? 또 보는 이해할 수 없었다. 햇빛에 발랜 깔개 위에 파리 두 마리가 기어 다니고 있었다. 너는 방금 한 말에 꽁꽁 묶여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할때 꼼짝도 못하게 돼. 너라는 사나이는 열살때 중이 된다고 약속한 것을 스무 살이 넘도록 마음에 담고 있는. 고지식한 친구니까. 어설픈 약속은 안는 게 좋아. 요시가와의 말은 당연했다. 그러나 노보는 후지꼬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신을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노보는 완강한 편이었다. 너는 좋다고 하자. 그러나 후지꼬는 어떻게 되겠니? 후지꼬는 말이다. 약혼자였던 사가와가 결혼했을 때에도 불평 한마디 안 했다. 하지만 오빠인 나는 괴로웠어.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이번에 네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면 일시적인 위로는 받을지 몰라. 그러나 네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몇 배나 더한 슬픔을 맛보게 된다네. 어느새 하늘은 말끔이 맑아 있었다. 맑았다 흐렸다. 가을 하늘과 여심인가.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그보다 더 변하기 쉬워. 그러나 노부오는 방금 말한 자기의 말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진정한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되었다. 나가노 지금 들은 말은 잊어버릴게. 아니야 잊지 말아주게. 나는 휴지거가 필요해. 나가노 너는 홋카이도에 와서 감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군. 그렇잖아. 홋카이도에 익숙해지면 다시는 그런 말안게될 거다. 그렇지 않다니까. 요시가와. 너는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나? 아니야. 너는 이 문명 개화의 메이지 시대의 보기 드문 왕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왜 믿어주지 않나? 그렇지만 말이다, 나가노.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해도 결국 너는 인간인 거야. 신도 부처도 아니야. 거기에다 후지고는 환자야. 다시 말해두지만 그 아이는 환자야. 잘 알고 있어. 그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후직구라는 인간을 아직 참으로 알고 있지는 못해. 유시가와는 노보를 응시했다. 그럴까? 나는 후직구라는 인간을 조금도 알고 있지 못할까? 병 중인데도 늘 밝고, 그리고 늘 웃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다. 그래, 그 뿐인가? 너는 후지코의 가장 중요한 면을 모르고 있어. 변함없이 요시가와는 노보를 응시하고 있었다. 중요한 면이라고? 나가노 후지코는 말이다. 후지코는 크리스찬이야. 뭐? 노보는 놀라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몰랐었지, 나가노 후지코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싫어하는. 도보는 언제 찾아가도 밝은 후지코의 얼굴을 생각했다. 산뜻하기까지 한그 밝음의 원인을 겨우 안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요시가와 나는 기독교를 무턱대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어머니도, 누이 동생도, 그리고 매부까지도 모두 신자란 말이다. 하지만 넌퍽 오래 전부터 기독교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을 아내로 맞을 생각은 없겠지? 요시가와는 부드럽게 말했다. 구름의 움직임이 빠른 하늘이었다. 재빨리 모양을 바꿔가면서 구름이 흐르고 있다. 수순잎이 또 일제히 소리를 냈다. 요시가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후지코가 크리스찬이 되었지? 누워 있어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음, 후지코는 눕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처녀들을 모아놓고 재봉을 가르쳤었다. 그 중에 독립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시집가기 전까지 후지코를 간호해 주었어. 음... 폐병이라고 하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어머니는 후직구의 병 때문에 재봉소를 그만둬 버린 셈인데 그 처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해 주었다. 그리고 후직구에게는 대단히 친절하게 해 주었어. 오다루로 시집갈 땐 후직구의 손을 잡고 울며 헤어진 모양이더라. 그런 인연으로 해서 후직구는 그녀가 준 성경을 읽고 곧 신자가 되어 버렸다. 곧 그래 후지코는 다리가 불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있었겠지. 게다가 약혼한 직후에 폐병에 걸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말을 한 번도 우리에게 한 적은 없지만 말이다. 그 애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고 있어. 곧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노부는은 요시가와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자기가 홋카이도에올때 마치코의 남편인 기시모도한테서 성경을 받았는데 그첫 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쓰여있던 것이 생각나서였다. 지금 요시가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후직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노부도 본래부터 믿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신패나 불단 앞에 손을 모으는 것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계속해온 것은 곧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를 믿어왔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노보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신관이었다. 야오 요로즈 신은 노보에게는 까마득한 신대 시대의 사람을 의미하고 부처는 조상들과 같은 것이었다. 인간이 죽으면 더러움과 욕망이 소멸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각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의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때문에 방금 느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부처가 맺어 주는 인연 이런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대로 노부오는 자기와 후직구를 묶는 무엇인가를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요시가와 너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후지코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어머니도 너도 허용을 했니? 나가노, 네그 말투는 말이다. 그건 기독교보다 불교가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머리에서 정하고 있는 말투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도 후지코의 베갯머리에서 가끔 성경을 읽고 있다. 너도 읽나? 그야 읽지. 후지코는 성경을 읽게 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책이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 속에는 재미있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나에게 가장 아픈 말들이 적혀 있었어. 놀랐다. 그걸 읽었을 때는.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고 노부의 얼굴을 심각한 눈으로 보았다.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요시가와의 진지한 태도에 압도당하며 노부는 물었다. 암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는 말이었다. 그래? 다시 한번더 애워봐라. 요시가와는 대풀이했다. 놀랐다. 노보는 그 말을 되새겨보듯이 자신의 무릎에 눈을 떨구었다. 놀랐지? 음, 무척 차원 높은 생각이구나. 마음에 품기만 해도 안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몇백 번 가늠했는지 모르게 된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가늠하는 것이 된다면 이 세상에 가늠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셈이 되겠네. 그래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요시가와는 손으로 자기의 목을 댕겅 자르는 신용을 해보이고 웃었다. 잠깐. 그 말은 나도 알고 있어. 3년쯤 전에 낙가무라 흉의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어. 노보는 책상에 팔을 세우고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전에 읽었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을 찌르는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왠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노보의 마음을 잡고 뒤흔들었다. 갑자기 마음 바닥에서 그 말이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그것은 가늠하지 말라는 말에 이어지는 엄한 성경의 말씀을 요시가와로부터 들은 탓일까.노보는 갑자기 성경을 한 자도 남기지 않고 읽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아직 자기가 모르고 있는 긴장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차고 넘칠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왜 그래? 지나치게 깊이 생각에 잠겼구나. 요시가와는 감탄조로 말했다. 노부호는 요시가와의 따뜻한 표정을 바라보면서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요시가와가 돌아가자 곧 노부호는 마치코의 남편이 준 성경을 폈다. 지금 노보는 성경을 한 자도 남기지 않고 읽어야겠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다. 호롱불 밑에서 대단한 기세로 편 성경은 그나마 조금도 재미있지가 않았다. 먼저 첫 페이지에는 사람의 이름만 잔뜩 써놓고 있었다. 그것은 조금도 친밀감을 주지 않는 애국인 이름의 나열이었다. 오히려 일본의 역대 천황의 이름을 암송하는 편이 재미있을 거라고 노부는 생각했다. 왜 이런 소용없는 것을 첫 장에다 기록해 놓았을까? 노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이름보다는 아까 요시가와한테 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매달리기 쉬울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꼼꼼한 노보는 한 자, 한 구도 빠지 않고 그 이름들을 읽어 나갔다. 그런데 이름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시금 노보를 당혹해 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였다. 어리석은 수작. 처녀한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난담? 노부오는 희롱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눈을 뗐다.책상 하나뿐인 자기 방이 오늘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벽에 걸린 옷과 그리고 수건이 한장 있을 뿐 따로 아무것도 없다.노부는 다시 성경에 눈을 주었다.다시 한번. 마리아의 기사를 읽어보았다. 역시 아무래도 묘하다. 하지만 노부는 그때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로 장사 속에 없는 책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지루한 인명에 나열하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기사 등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일으켜 책을 집어던지게 하기 알맞은 것들이다. 여기서 집어던진다고 하면 성경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책이 되어버린다.여기서 참고 계속 읽어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것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즉, 이것은 제 일의 관문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노부는 다음으로 눈을 옮겼다.다섯 페이지 정도 읽어 나가니까 요시가와가 한 말이 나왔다. 노보는 즉시 애우기 시작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노보는 이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도대체 이런 것을 가르친 예수라는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인가? 이상한 말이라고 노부오는 대풀이에서 말해보았다. 한 가지를 암송하고 나니까 성경이 바짝 몸 가까이에 다가서는 것 같았다. 노부오는 다시 뭔가 좋은 말을 암송하려고 다음 페이지로 눈을 옮겼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이 노보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말이었다. 어렸을 적에 노보는 곧잘 할머니 도세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노보, 사나이란 것은 한대 맞으면 두 대. 때려 주어야 하는 거야. 석대에 맞게 되면 여섯 대를 때려 주는 거야. 그렇게 못 하면 사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때려 주는 것보다 때려 주지 않는 것이 사나이다운 행동일까? 노 부어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누군가가 자기의 뺨을 한대 때린다. 뭐냐고 발끈하며 두 대로 안가품을 한다. 그리고 다른 자기는 뺨을 한대 얻어 맞는다. 유연히 미소 지으며 다른 한 쪽의 뺨도 성난 상대방 앞에 돌려댄다. 과연 어느 쪽의 자기가 되고 싶은가고 노부오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자문한 순간 노부오는 자기가 할머니한테 받은 교양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그렇지만 매를 맞고도 보복을 안고 아랫도리를 치하려 하는 자에게 윗도리까지 주는 것은 악인들을 그저 달래는 것이 아닐까.깊은 교훈 같으면서도 그 의미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하지만 노부오는 이 성경 안에 자기 생각과는 딴판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곧 이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에 이르러서 노부오는 일본인의 감정과는 딴판으로 다른 것을 느꼈다. 서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일본인들은 원수 갚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만약 악고의 협객 47이니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또 보는 진지하게 생각했다.아사노 다쿠미노 가미의 억울함은 저 기라의 목을 바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47인이 기라 고즈께 노스께를 용서하고 그자의 평안을 빌었다고 하면 세상은 결코 그 47인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사의 세계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큰 미덕이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상전이 죽어도 그 원수를 갚지 않는 걸까?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미워한 인간인가고 노보는 생각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노보는 그런 자신의 생각에 확신은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소간산 아래층 주방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노보는 자기가 요시가와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후지꼬를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노보는 요시가와 앞에 머리 숙여 요청했던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 밖에 내면 상상 A로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이 노보에게는 생각되었다. 늘 누운 채로 식사를 하고 있는 후지꼬에게 자기처럼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고 싶다고 노보는 절실하게 생각했다. 노보는 아직껏 이토록 가깝게 후지꼬에 누워있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노보 자신도 이상했다. 후지구를 나한테 주지 않으려나? 라고 한 말이 자기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것을 대번에 흔들어 깨운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머니, 삿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굽니까?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노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다. 아주머니는 50이 넘은 미망인이었는데 아들이 소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오늘 밤 숙직이어서 집에 없었다. 나가노 씨 몸이 아파요? 놀라며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전 아프지 않습니다만. 또보는 빨꼬리를 흐렸다. 그렇담 안심이군요. 이삿포로에는 30명 이상이나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야 뭐라 해도 호쿠신 병원의 새끼바 선생의 평판이 제일 좋죠. 즉석에서 하숙집 아주머니는 답했다. 호쿠신 병원의 새끼바 후지입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진맥만 받아도 아예 병이 낫는다는 환자까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노부는 선한 일은 서두르라고 한 속담 그대로. 내일 아침에 즉각 찾아가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폐병이나 카리에스는 못 고치겠죠. 폐병이라고 듣고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가노 씨. 그런 무서운 병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가슴이 썩어요. 그런 무서운 병은 신도 붙여도 고칠 수 없어요. 나가노 씨, 그런 환자를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요사이 유행 중인 불역이라는 소설 아주머니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아가씨가 어떻게 나을 수 없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일 요시가와의 누이 동생이 폐병 환자라고 하면 이 아주머니는 요시가와를 집에 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소설 이야기라고요? 젊은 사람이 참 어처구니 없네요. 아주머니는 웃었다. 상을 불렀다. 방에 돌아온 노보는 내일은 한나절쯤 쉬리라 마음먹었다. 후지꾼는 갈근탕을 끓여 마시고 있을 뿐이고 의사한테는 가지 않고 있다. 의사에게 다녀봐야 비싼 약값이나 지불했지. 빨리 나을 병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눕혀두기만 한 데서는 아무래도 불안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뽀루 제1의 의사한테 후직구를 진찰시켰으면 하는 것이었다. 병이라면 고칠 수 없는 병도 어쩌면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요시가와 하고 의논한 뒤에 의사에게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유시가와의 수입과 그의 어머니의 재봉일에 의한 수입만으로는 의사를 된다는 것은 무리인 듯하였다. 어쨌든 명의라고 하는 새끼바 박사와 의논하면 뭔가 요양의 방법이라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노부오는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곧 노부오는. 와그라 네이노스께에게 오후부터 시계 해 줬음 좋겠다고 조퇴계를 냈다. 왜 그러나 의사에게 간다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와그라는 어버이 같은 얼굴이 되었다. 호방하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나이다. 멀잖아 와그라의 딸 미사의 일도 사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부어는 와그라의 친절이 부담스레 생각되었다. 아니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노보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가옥은 몸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쉬어도 괜찮아. 자네는 홋카이도가 처음이니까 일찍 온 가을 바람에 감기라도 들었겠지. 그는 커다란 손을 노보의 이마에 댔다. 음. 열이 조금 있는 것 같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그라는 언제나 친절했다. 노부는 피하듯 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빨리 미사의 일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절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러나 와그라, 네이노스께가 실망할 것 같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언제 나을지 모르는 후지꼬를 생각하여 그 팔팔하고 건강한 미사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저히 이해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한나절이 지나서 노부호는 회사를 나왔다. 역전 통로에서 노부호는 냄비우동을 하나 먹었다. 새끼바 박사를 만난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와구라 네이노스께에 대한 미안한 생각 때문인지 냄비우동 한 그릇이 많게만 여겨졌다. 병원에는 환자가 복도에까지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 환자들 모두가 묵묵히 앉아서 자기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인구 겨우 4만 남짓한 삿포루에 이렇게도 많은 환자가 있는가 하여 노보는 놀랐다. 바싹 마르고 놀이끼리 해진 피부 끊임없이 들리는 잔기침 소리, 눈곱 낀 빨간 눈, 누구 할것 없이 모두가 어두운 굴 속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처럼 우울한 눈길이었다. 노부오는 후지코의 밝은 표정을 떠올렸다. 후지코는 벌써 3년 동안 그 방에 누운 채로 있다.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어쨌거나 병원까지 올수 있는 몸이지만 후지코는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후지코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았다.아니 자기가 있는 직장에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은 후지코라고 노부는 생각하고 있었다.누구 앞에서도 후지코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노부의 심정이었다.환자들은 차례차례로 진찰실에 불려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안심했다는 얼굴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갈색의 물약 혹은 투명한 물약 등을 첩약과 함께 소중하게 보자기에 감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저렇게 많은 약 중에 후지코에게 맞는 약이 과연 있을 것인가? 조금 후에 노부의 이름이 불렸다. 가을햇빛이 눈부신 삿보루의 거리를 노부오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노부오는 넓은 길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마차와 인력거가 많이 지나가고 있었다.아무래도 여느 때보다 북적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부오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조금 앞에 망고기가 사방팔방으로 걸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가가 보았더니 밑에서는 사람들이 축제 때처럼 북적거리고 있었다. 망국기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나부끼는 소리도 즐거웠다. 야릇한 옷을 입은 남자들과 야릇한 머리를 한 아가씨들이 점포 안에서 늘어서 있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다. 마루의 비복점에 대배출이었다. 노부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점포의 모습을 살핀 뒤에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지금 노부는 호쿠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새끼바 박사는 한번 후지코의 몸을 보지 않고서는 잘알 수가 없다면서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관해 여러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요는 카리에스라고 하는 것은 결핵균에 의해 뼈가 썩는 병입니다. 일단 카리에스에 걸리게 되면 10년도 20년도 누운 채로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동안에 점점 야위어서 죽습니다. 낫는다고 해도 곱추처럼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참으로 몹쓸 병입니다. 새끼바 박사는 동정어린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결코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이온은 체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먼저 조용히 누워 있을 것, 다음에 작은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잘 씹어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몸을 이틀에 한번 깨끗이 씻어줄 것. 이상은 환자도 주위의 사람들도 인내성 있게 계속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도 가족도 마음을 밝게 가질 것과 꼭 낫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노부는 아까부터 새끼바 박사의 이야기를 대씹듯이 몇 번이고 되풀이 생각하고 있었다.도중 시장에 들러서 작은 생선이랑 무, 당근 등을 샀다.어쨌든 새끼바 박사는 불치라고는 하지 않았다.노부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있었다. 그런 판국에 마루의 비복점에 대매출 소동을 만났는데, 노보에게는 그것마저도 길조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박사는 말했다. 그런데 후직고는 그렇게 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보에게는 벌써 후직고가 나은 것 같은 착각이 생겼다. 부심코 얼굴을 드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그라의 딸 미사가 언제나처럼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다. 전에 만났을 때에도 분명히 이 모퉁이에서였다고 생각하면서 노부오는 당황하며 인사를 했다. 오늘도 미사는 도망치지 않고 인사를 받았다. 신부름 가세요. 미사가 서 있기 때문에 노부호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니요, 재봉하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한 미사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부호는 야단 났다고 생각했다. 대낮에 젊은 처녀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게 여기는 때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미사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저, 저에게 무슨 용무라도? 이런 말밖에 노보는 더할 수가 없었다. 아니요. 미사는 웃으면서 서 있었다. 미사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힐끔 노보를 보았다. 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노보는 머리를 숙여 보이고 걷기 시작했다. 어머! 미사가 놀란 듯이 작게 애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보가 뒤돌아보았을 때 빨간 띠가 미사의 가슴 가까이에 들려있는 것이 보였다. 보자기 꾸러미를 고쳐하는 니까그 띠는 금세 가려졌다.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다시 인사를 나눈 다음 헤어졌다. 노보는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지금의 미사의 태도로서는 노 부호를 싫어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다. 뭔가 말하고파 하는 태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노 부호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만약 후지고가 없다고 하면 노 부호는 미사와 결혼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맹세했던 후지고에 대하여 미안하게 여겨야 할 생각이었다. 노보는 모든 사념을 떨쳐버리듯 후지코의 집을 향해 걸음을 빨래했다. 하지만 미사를 만나 잠깐이었지만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이 노보의 마음에 가책을 주었다. 노보는 곧장 요시가와의 집에 들어가기를 멈추고 소세이라는 내가에 섰다. 이 내는 삿포루의 거리를 남북으로 가르는 작은 내이다. 하늘이 맑게 개어서 소간산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덜어 단풍이 들기 시작한 모양으로 산 꼭대기가 자색으로 보였다. 언제 보아도 같은 모습인 그 산을 보면서 노부는 불쑥 쓸쓸함을 느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자기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었다는데에 대한 쓸쓸함이었을는지 모른다. 저 산은 이 삿보루의 거리가 울창한 원시림으로 덮여 있었을 때부터 저 모습으로 저기에 있었겠지. 곧 사람이 들어가서 나무를 찢고 밭을 일구고 해서 정연한 시가지가 열리고 그리고 이 거리는 큰 불도 만났고 홍수에 잠기기도 했었다. 그 어떤 때에도 저기에 서서 이 삿보루의 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겠지 하고 노부는 자연의 비정함을 새삼스레 느꼈다. 태양이나 달을 두고도 마찬가지의 말을 할수 있다고 노부는 생각했다. 이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전쟁을 하고 기근을 만났던가. 하지만 그때마다 태양도 달도 그 자리에서 다만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비정한 것들이냐. 그 비정함이 지금의 노보에게는 부러운 것이 되고 있었다. 희고 긴파 하나가 냇물을 따라 떠 내려왔다. 그흰 빛깔이 노보의 눈에 빨려 들어왔다. 그것은 누워있는 후직구의흰 얼굴을 연상케 했다. 나는 도저히 비정하게는 될수 없다. 씁쓸히 웃고 나서 노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노보가 호쿠신 병원에 새키바 박사를 방문한 지한 달쯤 지났다. 후지코는 순순히 노보가 시키는 것을 잘 지켰다. 몇 번이고 잘 씹어서 먹으라는 말을 듣고는 한입 음식을 넣고는 5, 60번을 씹었다. 그런 까닭인지 후지코의 뺨이 약간 도톰해진 듯도 했다. 후지코의 어머니도 지금까지 병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한 나머지, 닦은 적이 없었던 후지코의 몸을 하루 건너 한 번씩 닦게 되었다. 뭔가 요시가와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내리고녹고 하던 눈이 이2 3일 동안은 녹을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노부오는 미사와의 혼담을 거절하기 위해. 지금 와구라 레이노스께의 집에 가는 중이었다. 눈으로 인해 밝은 거리를 노보는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걷고 있었다. 사범학교 학생 5, 6명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와구라 레이노스께의 집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노부는 그냥 도망쳐 돌아갈까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답변을 안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하고 문을 열었다. 마침 미사가 안에서 미다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나가놉니다. 어둑해서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 가볍게 소리를 지르고 미사는 새로운 태도로 노보를 맞아들였다. 오, 추운데 용케 왔구만. 와그라 네이노스께는 이렇게 말하고 큰 손으로 장작을 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미사, 술을 사오너라. 와그라는 즉각 명령했다. 아닙니다. 노보가 말리니까 와그라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어 마시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미사는 나갔다. 와그라는 굳어져 있는 노보의 곁으로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굳어질 필요는 없어. 자네가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정도를 모를 내가 아니야. 상사의 딸과의 혼담 같은 것 끄집어낸 쪽이 나쁘다고 해야겠지. 이것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없을 테니까 말일세. 또 부어는 놀라며 와구라 네이노스께를 보았다. 호탕하게 보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혼담을 거절하게 되면 싫은 소리 한두 마디쯤은 할줄 알았다. 또 노보은은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레이노스께는 도리어 노보의 입장에 서서 이쪽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보은은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숙였다. 비사는 어쨌거나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불러보았으면 하는 감상까지 노보은은 느꼈다. 미련을 가진 이야기가 되겠네만. 왜 미사를 거절하는지 아버지로서 알아두고 싶구만. 확실히 자네는 정해놓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 걸로 아는데. 네, 그것은 노부오는 결심을 하고 후지코와의 일을 말했다. 미사와의 혼담이 생긴 뒤에 갑자기 후지코의 일이 마음에 걸려서 끝내 그녀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는 경위를 말했다. 그래, 그렇담 자네의 연애를 굳히기 위해 미사의 이야기를 한 셈이었구만. 와그라 네이노스께는 이렇게 말하면서 노보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런데 말일세, 그 아가씨가 몇십 년이 되도록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몇십 년일지라도 나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오, 그래. 자네는 어쩔 수가 없는 바보로군. 정말로 훌륭한 바보야. 개화의 세대로 접어든 날 이후 모두들 깨보가 되어버린 줄로 생각했었는데 자네 같은 엄청난 바보도 아직 남아 있었군. 레이노스 깨는 자기의 감정을 누르려는 듯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노보는 묵묵한 채 머리를 숙였다. 바보스런 부모라고 조소를 당해도 좋다. 실은 나는 미사에게 혼담을 거절당했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할수 있으면 내가 거절하는 걸로 하고 싶어. 미사를 받게 내 보냈네만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자네와 같은 사나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미사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그 아가씨를 소중히 해주게. 네. 노부는 깊숙한 절을 했다. 괜찮아. 못난 아이이긴 하다만 미사에게는 또 신랑감이 있겠지. 그러나 알른 처녀에게는 너와 같은 사나이는 두번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도 자녀를 가진 어버이 아닌가. 와그라 데이노스케는 그대로 묵묵한 채 타고 있는 스토브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와그라의 아내가 뭔가 도닥거리며 장만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에서도 와그라 데이노스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세모가 바짝 다가왔을 즈음 노보의 동료인 미오리 미네요시가 불상사를 일으켰다. 그날은 봉급 날이었는데 동료 중한 사람이 방금 받은 봉급 봉투를 분실했다. 그는 봉급 봉투를 책상 위에 놓은 채 깜빡 잊고 일 때문에 방을 나갔다. 그 사이가 겨우 15분 남짓하였다.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았던 봉급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는 떠들기 시작했다. 와그라 네이노스케가 그 사나이를 불러서 너무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정말로 책상 위에 놓았다면 같은 방에 누군가가 훔친 것이 된다. 누구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니다. 퇴근할 무렵이어서 여러 사람이 일어났다 앉았다 했기 때문에 누가 그 봉투에 손을 댔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와그라는 부하 직원 전원을 자기 자리에 앉게 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봉급 봉투 하나가 없어졌다. 오늘은 밖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도 혐의는 이 방의 사람들에게 걸린다. 전원이 눈을 꼭 감고 자기 봉급 봉투를 책상 속에 넣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된다. 만약 잘못되어서 봉투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 둘다 책상 서랍에 넣기 바란다. 전원은 말한대로 봉투를 모두 책상에 넣었다. 그리고 와그라 혼자만 방에 남고 전원은 복도로 나왔다. 책상 속을 살폈지만 봉투는 모두 하나씩이었다. 그런데 미오리의 책상 속에 있는 봉투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분실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이었다. 미오리는 멍청하게도 자기 봉투와 훔친 봉투를 뒤바꿔 넣었던 것이다. 마그라 네이노스께는 다시 전원을 방에 불러들여서 각자의 봉투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분실한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자네들의 양심에 호소하려 했는데 내 마음이 통하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 중으로 나한테 말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 사람은 철도회사의 사원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리 알도록. 미오리는 자기가 잘못해서 훔친 봉급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와그라가 알아차리지 못한 줄 알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다. 이튿날 아침 미오리가 아직 잠자리 속에 있을 때 와그라가 찾아왔다. 급습이었다. 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났다가 와그라의 얼굴을 보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왜 어젯밤 우리 집에 오지 않았지? 와그라는 집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당장 봉투를 여기 가져와. 그리고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 없어. 무슨 통지가 있을 거야. 미요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서 넋없이 구개를 끄덕였다. 봉급 봉투를 받은 와그라는 돌아갔다. 미요리의 결근은 때가 때인 만큼 모두의 주먹을 끌었다. 와그라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다. 이튿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미요리는 결근했다. 또 부어는 미요리 미네요시가 범인임을 알아차렸지만 미오리라는 인간이 그대로 직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불쌍하게 여겨졌다.그는 성격이 조금 경솔하고 때때로 스스기노에 있는 유곽에 놀러 간다는 것을 본인의 입을 통해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었다.아마도 놀러 다니는데 필요한 돈이 떨어져서 나쁜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으리라 여겨졌다. 노부오는 자기가 입사했을 당시에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해줬던 미오리를 생각했다. 원래부터 악한 인간은 아니다. 확실히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산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파면을 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노부는 생각했다. 하지만 노부는 와그라에게 지나친 월권적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또 미오리의 집을 방문하기에도 좋지가 않은 때였다.미오리도 성의를 가지고 사죄하면 와그라의 타고난 호탕한 성품이 용서해 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노보는 결국 미오리를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일요일 오후 미오리는 기운 없이 방 안에 처박혀 있었다.노보의 권면을 듣고 그는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의 줄이란 보장은 없지 않니. 그 양반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권해도 미오리는 그럼 가 볼까 하지를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쁘지만 책상 위에 봉급 봉투 같은 것을 놓는 녀석도 나쁘단 말이다. 보교하는 달리 미오리는 고집쟁이였다. 장본인이 사과하지 않는다는데 목에 새끼를 매서 와그라의 집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노보는 바람이 쌩쌩 부는 눈길을 걸어서 역전까지 나왔다. 세모가 가까운 탓인지 거리엔 사람의 왕래가 잦았다. 말썰매가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자꾸만 지나간다. 붉은 벽돌집으로 유명한 홍롱사까지 오니까 뭔가 큰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예투도 입지 않은 한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누구도 듣는 사람은 없었다. 노보는 문득 귀에 들어온 말에 끌려서 걸음을 멈췄다. 인간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인간이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주의가 대단한 노이다. 나이가 30세 정도일까? 아니, 두셋더 먹었을까? 그 사나이가 입을 열 때마다 마른 하얀 김이 되어버린다. 걸음을 멈춘 도보를 보고 그 사나이는 한층 더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자기의 추악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먹는 것은 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집어먹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뒤에서 하는 것은 사내답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욕설은 정의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둑에게도 세푸너치의 이유가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으면서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에게는 도둑대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노보는 놀라서 사나이를 보았다. 사나이의 맑은 눈길이 노부에게 곧장 와 닿고 있었다. 마치 이 사람은 지금의 내 심정을 깃들어 보고 있는 것 같다. 노보와 사나이를 번갈아 봐가며 빨간 목도리를 두른 여자와 큰 짐을 진 점원 등이 분주히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노보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고 사나이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직 한 사람, 더 없이 바보스런 사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나이는 힘있게 한 발짝 노보 앞에 다가서며 애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나 나쁜 일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시고,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보는 이 사나이가 기독교 전도사임을 알았다. 사나이의 음성은 낭랑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서 있는 사람은 노보뿐이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남에게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나쁜 짓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도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의 죄를 짊어진다. 나쁜 사람이 나쁘지 않노라면 도망친다. 여기에 확실히 하나님 아들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는 것을 모르니이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도사의 밝은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도보는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저는 이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도쿄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여기서 애쳤습니다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커다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주께서도 보셨습니다. 주여 이 어린 양을 붙잡으시옵소서. 주여 이 어린 양을 써 주시옵소서. 제 입이 부족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큰 소리로 아멘 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었다. 예수다. 예수의 중이다. 들리도록 크게 이런 말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도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노보를 보고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노보의 길을 스치면서 눈덩어리가 날았다. 앗! 하는 순간 계속해서 눈덩어리가 노보의 어깨를 때렸다. 노보는 휙 뒤돌아보았다. 아팠죠? 사나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노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심한 짓들을 하누나. 노보가 화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 거리 모퉁이를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노보는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도사는 이끼 이지바라고 했다. 노보는 이끼 이지바를 데리고 자기 하숙방에 왔다. 거기서 노보는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신이 아니시면 누가 신이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노보는 진정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이 던진 눈덩어리가 자기 어깨를 강하게 때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노보는 녹이 충천해서 뒤돌아 보았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말했다고 하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합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럽니다. 라는 말이 아프도록 마음에 스며들었다.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재미반으로 눈을 던진 것이다.한데 만약 아주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는 과연 아이들을 용서했을까 하고 노부오는 생각했다.그들을 붙잡아서 힐문하고 혹은 알밤 한두 개씩 안겨주지 않았겠나 생각했다.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신의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신의 인격이겠는가 하고 또 보는 깊이 감동했다. 이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교훈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예수를 생각할 때 노보는 속아도 좋으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그럼 나가 녹은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나요?믿습니다. 노보는 명확하게 잘라 말했다.그럼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 일평생을 살 작정인가요?그럴 작정입니다.그러면 사람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기 집안은 천천히 물었다.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부오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요, 방금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곧장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누이 동생도 외부도 그리고 제 장래 아내도 모두 신자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저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는 꽤 짙은 반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기독교가 애국의 종교라는 데 노보는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후지코가 이런 말을 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불단 앞에서 합장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상들이 보고 기뻐할 만한 생활을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조상을 위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노보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노보는 이끼이치바에게 해주었다. 그럼 군의 마음은 꽤먼 옛날부터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셈이군요. 이집바는 겨우 노보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태도였다. 스토브 안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둬야겠군요. 나가옥은 군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을 살겠다고도 했고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군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노보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수긍했다. 그런데 말이요. 군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요. 군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보는 잠깐 머뭇거리고 나서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간옥은 그리스도께서 군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아니 십자가에 단 것은 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기이지바의 눈은 날카로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기억은 없습니다. 크게 손을 흔드는 노보를 보고 이기이지바는 싱긋이 웃었다. 그렇다면 군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노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저는 메이지 시대의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은 천몇백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제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나가노군. 죄라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를 죄가 깊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노부는 자신을 진실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적인 문제에 사로잡혔을 땐 자기 자신을 제가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한테 질문을 받게 되면 그렇게까지 제가 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해되질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특별히 제가 깊은 인간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고 저는 이것은 무척 차원 높은 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한 말씀을 나름대로 알만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께서 당신은 제가 깊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수궁할 정도의 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끼집안은 몇번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냈다. 알았습니다. 나가노 군. 이것은 저도 시도해 본 일입니다만, 군도 한번 시도해 봐요. 성경 중에 어디도 좋으니. 한 군데만 골라서 한번 철저하게 실천해봐요. 철저하게 말이요. 나간옥은 그렇게 하면 말입니다. 당연히 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키려 했다가 열흘 만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군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이끼 이집안는 저녁을 먹고 돌아갔다.그 이집아의 여러가지 말들을 생각하면서 노부오는 하룻밤 동안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이튿날 아침 노부오는 미오리미네요시의 집을 방문했다미네요시는 졸리는 눈을 비비며 원짜나 하는 얼굴로 나왔다.그러나 노부오는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 식당으로 올라가서 미네요 씨와 그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 지금 당장 와구라 씨의 집에 가지 않으련? 여느 때 노부와는 달랐다. 확신에 찬 태도였다. 노부는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가도 소용없어. 조금 불쾌한 태도로 답했다. 그래, 미요리 군이 말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혹 소용없는 일이 되더라도 말이야. 너도 인간으로서 충성심으로 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 말에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공명이 있었다. 민네유씨의 어머니도. 용서가 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니라. 모처럼 나가노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미네요시야 너 다녀오너라. 미네요시, 나도 함께 가서 사과하마.라고 가세했다. 미네요시의 어머니도 이미 사정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네요시도 그 이상 거절하지 않고 억지로 와그라의 집에 가겠노라 나섰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었는데 눈길 내에 하얀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가끔 그림자의 그림처럼 다가오는 행인들과 지나치면서 세 사람은 묵묵히 와그라의 집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겼다. 와그라의 집이 가까워졌을 때 삐네 요시가 말했다. 나가 옥은 너까지 왜 같이 가 주는 거지? 왜라니? 내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니?그런데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가 어찌 쓸쓸하지 않겠니?그 말에 거짓은 없었다.그러나 그 이상으로 노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었다.그것은 어젯밤 전도사인 이끼지바가 한 말이었다.이끼지바는 제 의식이 명확치 않다고 하는 노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 중에 한절을 철저하게 실행해 보라고 그는 말했다. 간밤에 도보는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처음 너 보는 이런 몰인정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강도의 습격을 받아 반 죽음을 당하고 있는 부상자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나 같으면 틀림없이 이 부상자를 구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부는 다시 그것을 읽었다. 그때 문득 미오리 민혜요시의 일이 생각났다. 생각해 보니까 미오리도 지금 반 죽음 상태에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료들 모두가 그에게 대해 냉담했다. 남의 돈을 훔치다니 어처구니 없는 놈이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철도 회사의 사원쯤 되는 사람이 같은 직원의 봉급 봉투를 훔친다는 건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모두들 화를 내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일에 인간들이 너무 경박해졌어. 양복을 입게 되니까 일본 혼을 어디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하며 암암리에 민네요 씨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보 자신도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보는 민네요 씨에 대하여 보온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노보는 나이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입사되었다. 재판소에서 이미 인관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질투해서인지 입사 당시에 괜시리 노보를 냉랭하게 대하는 자들이 많았다. 한데 미대유심하는 일이나 회사 내 여러 가지에 관해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종이 한 장을 받아도 은혜는 은혜다. 남의 은혜를 잊은 것은 개나 고양이니라. 할머니 도세가 늘 하던 말이었다. 이영양 탓인지 노보는. 미네요시에 대하여 남들처럼 냉담할 수가 없었다. 또 보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미네요시가 중상을 입고 길가에 넘어져 있는 부상자처럼 생각되어졌다. 나는 정말로 그의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성경 속에서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렸다. 하물며 나에게 있어서 삐오리는 동료여 은인으로까지 느껴지는 사람이다. 자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그의 훌륭한 이웃이 되자. 이렇게 노부오는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나 같은 놈이 물러서는데도 나가노구는 쓸쓸하다고 생각해 주는 건가? 미네요시는 노부의 말에 감동한 듯 하였다. 경관에 나온 와그라 네이노스키는세 사람을 보자 싫은 얼굴을 했다. 그런 표정을 보자 미네요시는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말 미네요시가 좋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못저로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쩔쩔매며 아들 대신 사제의 말을 하고 머리를 숙인 미네요시의 어머니에게 와그라는 말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는 불효자식을 두셨군요. 불행하게도. 그러나 와그라는 용서한다고도 집에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미네요시는 다만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다. 비오리, 사포루에는 국수집도 우동집도 많다. 일하려고 하면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매정한 말투였다. 노보는 그러한 와그라에게 매달리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와그라씨, 모쪼록 미오리 군을 이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확실히 미오리 군은 그 순간 악마의 유혹에 빠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앞으로 두번 다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함께 빌러 오셨으니까 모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노보도 머리를 깊이 숙였다. 빌러 오기에는 좀 늦었다. 미오리가 정말로 나빴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튿날이라도 내 집에 왔어야 했다. 일할 곳은 딴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단념하고 가거라. 와구라는 문을 닫으려고 미다지에 손을 댔다. 노보는 필사적이었다. 와구라 씨. 뜻없이 노보는 시멘트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비벼댔다. 미네 요시도, 미네 요시 어머니도 덩달아 그 자리에 꾸러앉았다. 와구라 씨, 참으로 남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미오리 군도 사과하러 오려 해도 혼자서는 부끄러워서 찾아오지 못한 줄로 압니다. 제가 동료로서 그런 사실을 좀더 빨리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미오리 군도 좀더 일찍 빌러 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그라 씨 확실히 근무할 곳은 삿포리에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딴 데로 옮기게 되면 미오리는 늘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저 녀석은 돈을 훔치고 쫓겨났다고 언제까지나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 뻔합니다. 미오리 군은 틀림없이 결혼할 때에도.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이세에게도 누가 언젠가는 알리게 될지 모릅니다. 와구라상, 앞으로 미오리가 또 뭔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땐 저도 같이 물러나게 되어도 좋습니다. 멋쪼록 이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노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 말을 댄채 머리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